이부진 사장은 오빠 이재용 회장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화려합니다. 정재계 인사 자녀들이 많이 다녔다는 경기초등학교, 수많은 스타 음악인을 키워낸 예원학교, 1년 학비가 무려 1,100만원이 넘는다는 대원외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이름은 개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전의 이름은 이유진이었는데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이름을 바꾸면 건강해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3살 때 이부진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그룹의 평사원 이무재 씨와 결혼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가 딸과 일반 평사원의 결혼이라는 것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벌가 맏딸과 일반인 회사원이 결혼에 꼴이 나는 스토리를 메인으로 하는 행복합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부진 사장의 남편 이무재 씨가 얼마나 평범했냐면 집안이 재벌가나 명문가도 아니었고 학력도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졸업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사회봉사활동에서 첫 만남을 갖고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연인이 되었다 혹은 이부진 사장의 경호를 이무재 씨가 맡았는데 경호원으로 만나면서 서로 감정을 갖게 되었다 또는 이부진 사장이 친구의 소개로 만나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등의 이야기만 나돌 뿐입니다. 어쨌든 둘은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이건희 회장의 결혼 허가도 떨어졌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돌연 이부진 사장이 이혼 시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성격 차이라는 것 외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조선비지의 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얘기로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양측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랐던 것이 보다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5년간의 길고 긴 이혼 공방 끝에 결국 둘은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이무지 씨에게 141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주어야 했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리틀 이건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영 능력이 대단합니다. 일례로 이부진 사장은 2011년 전세계 공항 면세점 최초로 그 콧대 높이로 유명한 루이비통을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 면세점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직접 만나 여러 차례 설득했고 결국 공항 면세점에는 루이비통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던 회장의 고집을 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5년 이부진 사장은 15년 만에 생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운영권 입찰 경쟁에서도 롯데그룹, SK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등 국내의 쟁쟁한 대기업들을 누르고 당당히 승리해 면세점 입찰권을 따내며 다시 한번 리틀 이건희로서의 지명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때 이부진 사장은 면세점 사업권이 선정되기 직전 임직원들에게 사업 선정이 잘 되면 다 여러분 덕이고 떨어지면 제 탓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건네면서 리더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인품 또한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2014년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신라호텔 회전문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자그마치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은 한인규 당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는 않다.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을 알아봐달라 라고 말한 후 택시기사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자 총 5억 원이 넘는 병상금을 면제해주었으며 거기에 더해 우족과 소고기 케이크까지 놓고 온 것입니다. 이에 사고를 낸 홍모씨는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제대로 된 반성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때는 2011년 호텔신라 뷔페 더 파크뷰에서 한복 디자이너 이예순씨가 한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예순씨 아들이 이 같은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는데 그러자 신라호텔은 다음날 바로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을 공식 게재한 것은 물론 이부진 사장이 직접 이예순씨가 근무하는 다면 매장으로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 상무 시절이던 2007년 아들을 출산한 바 있는데 이때 출산 후 3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 임직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이부진 사장은 아들과 함께 식료품 쇼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때 평범한 엄마들처럼 아들의 응석을 달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몇몇 네티즌들은 이부진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응석 부리는 사진을 인용하여 엄마 마트 사줘라는 장난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부진 사장의 쇼핑카트에 세타필 로션이 실려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타필 로션이 국내에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으며 랭크는 86위로 기록되었습니다.